시청자와 함께하는 신개념 토크 콘서트 승승장구. 개그맨 괜히 했다. 괜히 했어. 개그맨 괜히 했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을 투자하지 않으면 네. 경쟁에서 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와, 평소에 네. 못 나가는 코너가 엄청 많아요. 많아요. 네. 네. 아, 당신 말이 다 맞는 거야? 아마 그런 생각들 있잖아. 네. 맞아요. 알겠어. 한 번. 아 지금 떨리세요? 두 번 토하고 왔습니다 지금. 난 이걸 향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너 커플 만나서 진짜 오로지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개그가 근데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온 세월이 네.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여기에 그냥 딱 걸은 거죠. 슈퍼스타 그리고 개그 콘서트를 움직이는 힘 박성호, 이수근, 김병만 씨 반갑습니다. 아, 저희 프로그램은요 나오신 분들이 직접 자기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누구십니까? 네. 아 저는 그 개그계의 살아있는 화석 삼엽충 박성호라고 합니다. 누구십니까? 대단합니다. 네. 뭐 여기 뭐 2PM 친구도 있지만 개그의 아이돌 이수근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돌. 아, 아이돌입니다. 키만 동안 김병만. 야, 너무 반갑습니다. 세 분이 말 그대로 개그의 슈퍼스타잖아요. 그렇죠. 아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개그 콘서트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네. 직접 뵈니까 저 너무 설레요. 저 개그 콘서트 팬이잖아요. 네. 아 그럼요. 제 유형어 뭔지 아시죠? 요즘 개콘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끝 그거 장난 하셨거든요. 오늘 녹화 여기서 끝내고 싶네요. 개그 콘서트 굉장히 많은 개그맨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승우 씨 오늘 왜 이 세 분을 꼭 찍어서 모신 거예요? 아, 이 세 분이야말로 개그 콘서트의 전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레전드. 세 분, 아니, 왜 그러세요? 레전드를 아는 게 몇 개 없었거든요. 아, 네, 네, 네. 개그 콘서트가 생긴 지가 11년이 됐어요. 예, 예. 그렇죠. 11년을 끝까지 지키고 계시고 계시고 네. 또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야말로 네. 정말 개그의 전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을 직접 모셔요. 네. 박성호 씨는 뭐 냉정하게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아, 왜요? 중간에 뭐 한 2년 정도는 네, 갔다 왔죠. 네. 방송국에 좀 네. 옮겨갔었어요. 아, 움쳤어요, 네. 움쳤어요. 네. 김신영 씨 선배죠. 예, 전 선배님인데. 관계가 있어요. 저 충분히 성공을 이해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예, 예. 성공은 그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생뚱맞은 얘기인데 예, 예. 하정이 누님 잘 봤습니다. 아, 아 예.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아, 예. 비키니요? 예. 예. 근데 정말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자세히 보셨어요? 아, 아니요. 저는 그 라디오를 듣다가 네. 라디오 뜯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네. 저 근데 박성호 씨 토크쇼 게스트로 나오신 적이 혹시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네, 땀 좀 닦으세요. 네. 땀이 너무 나시는 거예요. 시작한 지 5분 만에 진상 되시고. 성호 형이 땀이 흘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뭐야, 뭐야? 잘 안 풀릴 때. 아까 사실은 개그계의 삼엽충. 네. 많이 웃은 줄 알았어요. 내가 그 티라노사우루스라도 했어야 됐는데. 네, 네, 네. 개그맨 중에 땀이 가장 빨리 나옵니다. 세 분 나오신다고 해서 살짝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또 야,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 잘한다.
한다. 인터넷으로 스타에 대한 궁금증 해결한다고 다크서클 생기도록 밤새 돌아다녀 계십니까? 아, 좋아. 좋아. 잘해, 잘해, 좋아, 좋아. 야. 괜히 문화 봤어. 괜히 어찌 됐어. 그만 좀.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사실 정말 부담이 많이 됐어요. 네. 네, 잘했네요. 아, 웬만. 아니, 그러면은 이쯤에서 원주를 안 보고. 그럼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 이거 한번 보면. 괜히 했어. 괜히 했어. 뾰로롱. 네. 남는 휴지 또 있으세요? 네. 휴지. 아, 또 안 풀렸어, 안 풀렸어. 안 풀렸어. 그다음에 분출. 자,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스타에게 직접 물어 속 시원히 한 방에 해결드리는 시간이죠. 아주 다양한 시선, 우리 빨리 물어. 앙. 질문 듣기 전에 세 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질문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병환 씨랑 저 같은 경우는 키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제 키를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키가 몇이냐? 저는 예. 실제로 네. 키 59라고 얘기해요. 솔직히 네. 얘기하는데 안 믿어. 에이. 에이. 얼만큼 작기를 원하시는지 안 믿으세요. 태연 씨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예. 시작. 오선희님,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키가 큰가요? 말만 했던 도토리 키재기 좀 해봐주세요. 김기창님, 세 분 중에 누가 가장 잘 나간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종원님,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불쌍한가요? 김희연님, 수근이 형, 한국인 연원 따실 생각 없으세요? 박상준님, 김병만에게 요즘 밀고 있는 이상한 수염이란? 신동섭님, 박성우 씨,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나요? 이순영님, 박성우, 이수근 형, 김병만 형에게 결혼을 권하고 싶으세요? 결혼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신수진님, 이수근 아저씨, 강호동 아저씨 카메라 끄면 정말 때려요? 이진성님, 셋 중에 누가 후배 아이디어 쫓아다니는 개그계의 추노꾼이신가요? 윤미원님, 박성우에게 철새란, 박쥐란? 저 김학유님, 병만님, 학창시절에 키 때문에 차인 적 있어요? 박선영님, 이수근씨, 미국의 수도는 어딜까요? 박성규님, 박성호에게 감기갑이란? 박민영님, 세 분 다 학창시절 까불다가 깡패한테 맞은 적 있죠? 김현진님, 박성호씨 한 번 안 덥나요? 정한생님, 성호씨, 그만! 자, 준비돼 좀 시작할게요. 예, 준비됐나요? 시작! 김나희님, 김병만에게 160이라. 김영호님, 이수근에게 상상 더하기란. 최정호님, 세 분은 몇 살 때부터 웃겼나요? 김학우님, 성호형, 그 요술봉 얼마 주면 살 수 있나요? 황기현님, 요즘 가장 치고 올라와서 싹을 밟아야겠다는 느끼는 실력 있는 후배는 누구인가요? 우영, 빨리빨리! 박영희님, 수근이형, 상근이는 잘 있나요? 상근이. 오경수님, 이근수에게 속도 위반이란. 아, 이수근. 아, 이수근. 박정선님, 김병만에게 숫자 16이란 왜 하필 16년입니까? 노병찬님, 이근수 씨, 1박 2일 PD가 좋아요. 아, 이수근 씨. 헷갈리네요. 괜찮아요, 영우 씨. 영우인데요, 뭐. 1박 2일 PD가 좋아요. 교육 콘서트 PD가 좋아요. 김민수님, 박성호 형님에게 예능 울렁증이라. 국 동가님, 김병만 씨. 맨날 다리 날이 나는데 김병만 씨가 정말 잘하는 건 뭔가요? 19가밖에 못했어요. 언제나 이근수 씨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예. 많이 헷갈리네요. 글을 모르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아, 좋아요. 오늘 태연 씨가 네. 질문을 시작해보기로 하죠. 좋습니다. 뭐. 첫 번째 질문은 오선희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네. 일단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그런 질문이에요. 네.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키가 큰가요? 말로만 듣던 도토리 키재기 좀 해봐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예. 뭐. 이 질문을 듣고 솔직히 좀 황당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김병만과 이수근과 저를 비교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오늘 저는 뭐 단신 개그맨 특집인 줄 알았는데 제가 개그맨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정말 진정한 도토리 키재기 우리 두 분만 키를 한번 재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예, 두 분 한번 재보고 뭐 쉬운 거니까요. 네. 이왕 봐주실 거면 사람으로 봐주시고 도토리로 봐주셔야 돼요. 네. 일단 한번 자. 재볼게요. 저기 김병만 씨 네. 굽이 쓰신 것 같은데. 아, 구두가 구두가 예. 예. 신발 벗고요? 신발 벗고 신발 벗고
참, 야, 이게 참, 전 개인적으로 아니, 되게 좋네요. 아, 안쪽으로 나오셔서. 예? 등서로 되고요. 오, 이승훈 씨. 이승훈 씨가 훨씬 커요. 네, 이승훈 씨가 훨씬 크네요, 정말. 야, 야, 너 농구했었어?